어, 고발. 뭐야, 아침에 일어나는데 힘들지 않았어? 네. 아, 일어날 만했어. 아, 그래? 난 정호가 깨워줬어. 정호가 요즘에 5시 반, 6시입니다. 여기서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고. 축하드립니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해, 야구야. 축하한다. 머리 잘하고. 사진 하나 찍자. 야구가 머리에. 받은 걸로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우리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으로 건넨 이 한마디가 2년 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또 거듭나서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최 선생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간절하게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야, 좀 잘. 좀 비틀어준다? 비틀어. 하고야 침례식 때 같이 갔었어야 하는데 좀 아쉽기도 한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네. 언제 시간 되면 같이 밥 한번 먹자. 침례 축하해. 하고야, 형이 조만간에 복은이라 해서 맛있는 거 한번 사줄게. 형도 축하한다. 앞으로 교회에서 더 자오자. 너 해. 앞으로 교회에서 더 자주 보자. 긴장했다. 침례 다시 축하해. 축하해.
하고야 안녕. 먼저 너 침례 받은 거 너무 축하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어떻게 우리 교회 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같이 삶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이해하기 힘든 부분 또 고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너를 진심으로 친구로서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걸 기억해주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나 너나 하나님께서 너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한다는 걸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주님과 함께 같이 유지해 나갔으면 관계를 같이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다.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교회에서 즐겁게 지내자. 안녕.